평소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된 학생들이라면 체감도를 잘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개념 원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문제풀이 위주로만 학습이 된 학생들이라면 EBS에서 출제되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학 탐구 영역의 특성상 탐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개념 원리가 가장 중요하죠.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아무리 다른 교재든 이런 곳에 나오더라도 연계를 쉽게 체감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